국내 증시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밤사이에 일단 뉴욕 증시는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수급이 없는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성의 이슈들만 불거지다 보니까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도주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될지 함께 저희와 지켜보시고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그 시그널들 먼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지수는 0.84%, 0.4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불안한 흐름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대선 TV토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11일과 12일에 CPI, PPI, 고용지표,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경기 침체 우려도 아직 다 떨쳐내지 못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침체 우려가 남아있는 시장은 S&P 500지수와 러셀 2000의 퍼폼 차이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8월 초에 S&P 500 지수가 지금 대폭락을 한 바가 있었죠. 다음 차트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가 대폭락을 했던 그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발발하면서 오히려 러셀 2000 지수도 더 언더퍼폼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체 우려가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금 러셀 2000이 지금 S&P 500 지수를 상향 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시금 침체 우려가 불거지니까 러셀 2000이 S&P 500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을 여기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지금 침체 우려 시장이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히트맵을 통해서 보면요. 빅테크로 다시금 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이 경기 침체에는 그래도 중소형 기업보다는 돈 잘 벌어왔던 기업이 그나마 잘 벌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가운데 오라클이 또 한 건을 해준 건데요. 오라클 AI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았고요. 또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AI 테마에 대한 다시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까지도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운데에 애플과 구글은 지금 0.3%가량 하락, 0.3%가량 오름세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 특징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유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을 대폭 맞았기 때문인데요. 애플 0.36% 하락을 했죠. 지금 최종 결과가 8년 만에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 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결국 패소를 했죠. 그래서 이 과징금으로 19조 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서 결론적으로 약 21조 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애플의 2023년도 매출의 26분의 1가량이 바로 이 금액이더라고요. 이 금액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조 5천억 원에 지금 상소했던 것들이 기각이 되면서 3조 5천억 원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의 상승을 유독 높았는데요. 4.58%를 기록했었죠. 도이체뱅크가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기술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 29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약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애플은 EU의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전날에 발표했던 신제품이죠.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그런 이슈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애플의 AI가 과연 강한 교체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글쎄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AI 관련 기능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요를 이끌 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다라면서 심지어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번스타인은 신제품은 혁신적이기보다 좀 진화적인 수준에 가까운 것 같다. 이번에 발표했던 AI 기능들은 현재 다른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면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 의견을 유지하긴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것을 기대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그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 교체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4분기에 그런 수치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가운데 또 애플에서 중국의 힘듦을 더할 화웨이의 공격이 들어왔죠. 바로 어제 화웨이가 380만 원짜리 세계 첫 트리폴드 폰을 공개했는데요. 굉장히 얇은 폴더블 폰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워낙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시장에서 자국 제품에 대한 애국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이 조금은 낮은 애플에 대한 그런 수요가 살아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대선 TV 토론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관전 포인트 5가지를 꼽았길래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주제에 집중할 수 있나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딴소리를 하면서 조금 인신공격 이런 걸 하진 않을지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리스는 지금 지지율이 추락한 바이든으로부터 분리하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후보 모두 비전은 완벽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지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 음소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도 챙겨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해리스 측은 음소거를 원하지 않았고 트럼프 측은 음소거를 원했습니다. 즉, 해리스 측에서는 이 트럼프의 막말이 트럼프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도 송출이 되면서 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했다라는 분석인데요. 과연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슈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질지도 주요 포인트라고 짚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대선 승자가 될지 그런 기대감이 팽팽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고통지수는 해리스의 우승을 예상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지수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지수가 7.353 아래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현재 고통이 그래도 괜찮다, 버틸만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집권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이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 고통지수가 틀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7.02 수준입니다. 즉, 7.353보다 아래에 위치했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결국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지금 이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이후 이 고통지수가 다시 올라가는지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지 해리스 쪽으로 기우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현선물 합쳐서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내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에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25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700선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외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을지 어제 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 5개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 선을 다시금 터치를 해주면서 1위권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그 외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현대 일렉트릭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콜마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2차전지 대형주들을 사들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가총액의 순위 변동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안과 에코프로는 어제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파두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전날에 엄청난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52주 신저가에 들어가자 어제는 외국인들이 되려 저점에서 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8%대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을 파악을 해볼까요? 기관 쪽을 보면 그나마 SK하이닉스의 이름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씁쓸하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를 팔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왔지만 지수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어제 나쁘지 않았던 쪽이 바로 방산 쪽이 되겠죠. LIG 넥스원 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도 다시 한번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VT와 파마 리서치, 실리콘투까지 모두 화장품 대장주들 어제도 상위단에 든든하게 자리매김해줬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이제 리주량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동시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슈와 섹터단에서의 어제 증시의 흐름은 어떠했을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DJI 제품을 미국 안에서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대표주들이 상한가 모두 안착을 했습니다. 중국의 DJI란 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의 이름인데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들을 미국 안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법안을 어제 처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상용화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상원의 통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제는 해당 소식으로 바로 강한 상승과 함께 상한가 안착을 했지만 앞으로 상원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물보안법 기다리고 기다렸던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됐죠. 하원의 통과 소식이 전해졌고요. 찬성표를 보시면 300표가 넘고 반대표는 81표로 체크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에 상원 통과 기대감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어제 XL 세라피틱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 이엔셀도 1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는 100만 원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열리는 에스모 암학회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 어제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원래는 이 해리스 트레이드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었는데 어제도 트럼프가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교집합이 생긴 하나의 업종 섹터가 됐습니다. 대마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오성 첨단 소재도 21%의 급등 흐름을 보였네요. 이렇게 섹터단에서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주는 주도주의 위치가 아직까지 비어있다라는 게 시장 안에서 굉장히 허전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변동성 어느 쪽을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갔던 종목 위주로 일단 첫 번째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 다들 아시죠? 이 나이트크로우 게임의 개발사가 매드 엔진인데 위메이드 그룹사가 매드 엔진을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메이드는 장영국 대표와 이 이기령 대표가 각자의 대표로 지금까지 역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장영국 대표가 사퇴를 하고 지금은 이기령 단독 대표로 위메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신작 출시와 인수합병 등 새롭게 출발하는 위메이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오면서 현재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어제 상한가로 안착이 됐던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이 매드 엔진의 인수권이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들 또 10종이 넘는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의 새로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어제 장 후에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오늘 장 초반에도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그룹사들의 최근 종가 현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그룹주 체크가 가능하겠죠. 어제 위메이드 맥스가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어제 장 중에도 9%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주인 위메이드만 어제 하락권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해당 이슈와 함께 그룹주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석유 수요에 대한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석유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중국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석유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세계 석유 소요 전망치가 OPEC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하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측하던 거는 하루에 수요되는 평균이 211만 배럴이었는데 지금은 203만 배럴로 증가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요 전망은 그 안에서도 기존의 70만 배럴에서 65만 배럴까지 하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2년 9개월 만에 배럴당 $70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OPEC이 내놓았던 보고서에서도 매일매일 필요하는 석유의 이 용량이 현재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OPEC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3만 배럴보다도 시작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제 에너지 기구의 예측치를 보시면 97만 배럴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OPEC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 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분명히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부터 대화유아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장중에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지만 국제유가 하락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도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간 10시에 이 TV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장중에 어떤 변동성들이 포착이 될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오늘 장중의 상황도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